안녕하십니까. LG전자 VS본부 연구소 내 통합 디지털 칵핏 시스템 개발을 리딩하는 김병근 위원입니다. 기존의 별도의 시스템으로 공급되던 차량의 안전 부품인 클러스터와 편의 부품인 AVM과 허드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3개 제품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통합 UX로 설계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3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보니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 해결 과제가 많았습니다. 하나의 API 안에서 각자의 소프트웨어가 독립적으로 동작되도록 설계해야 했고 클러스터의 안정성, 신뢰성과 AVM 및 허드의 다양성, 확장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본 프로젝트의 개발 기간이 2년이다 보니 초기 기능 구현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고객사의 높은 요구 수준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버추얼 머신 간 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두 개의 OS 상에 분리된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정보를 동기화하고 같은 영상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역량과 경험이 있는 프로젝트 리더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했기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모두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프리미엄급 통합 디지털 칵핏 시스템을 런칭할 수 있었습니다. 자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함께 연동되는 부품들이 같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이들도 모두 개발 중이어서 개발 초기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차량 게이트웨이를 대신할 시뮬레이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타사 외장 앰프 대신에 앰프를 자체 제작하여 개발 초기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고객사의 품질 확보 이벤트가 개발 단계별로 있습니다. 통상 2주 정도로 풀데이로 정차와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특성상 이슈가 많이 나오게 되고 실차량에 장착해서 테스트를 하면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하는 이슈들도 곧잘 나오곤 하는데요. 이번 통합 시스템은 복잡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다는 피드백을 고객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자사의 역량을 고객사에서 인정받았다라는 생각에 가슴 뿌듯했습니다. 통합 디지털 칵핏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자사 CDC 기술 역량을 높이고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으나 결과가 좋았기에 모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해외 양지 론칭이 남아있고 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도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차세대 플랫폼 기술 리더십 확보를 통해서 앞으로도 고객사와 동반 성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nnovation Partner for Future Mobility. I'm 경근 김.